중국 관영 언론들은 코로나19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이 정치화돼 놀랍다는 윌슨 에드워즈라는 스위스 생물학자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라는 인물은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이라고 중국 주재 스위스 대사관이 항의를 하자 인용 보도한 기사들을 일제히 삭제했습니다. 중국일보와 상하이일보, 글로벌타임스, 중국국제텔레비전 등 중국 매체들은 페이스북 계정의 프로필을 근거로 윌슨 에드워즈라는 이름의 스위스 생물학자라고 소개하며 그가 논평한 내용을 기사에 인용했습니다. 중국일보 기사는 윌슨 에드워즈는 페이스북에서 생물학자로서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 기원 조사가 어떻게 정치화하는지 경악하며 지켜봤다고 말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또 상하이 일보는 유럽의 한 생물학자가 코로나19 대유행에 책임이 있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병원체의 기원을 추적하는 세계보건기구 자문단이 정치적 도구가 되리라는 놀라운 주장으로 주목을 받았다라는 글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생물학자가 WHO의 독립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이 기원조사 문제로 중국을 공격하는데 매우 집착해 데이터와 발견된 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베이징 주재 스위스 대사관은 스위스 시민 등록부에는 윌슨 에드워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으며 이러한 이름으로 발표된 학술 관련 글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사관은 트위터에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스위스 대사관은 중국 대중에게 이 뉴스가 가짜라는 점을 알려야만 한다고 게재했습니다. 이어 윌슨 에드워즈의 페이스북 계정이 불과 2주 전에 개설됐고 친구도 3명뿐이다라며 이 계정은 소셜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연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들에 해당 기사를 내리거나 정정해 줄 것을 공손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의 대변인은 스위스 생물학자에게서 나온 것으로 잘못 제시됐다며 몇몇 중국 신문은 이후 이 논평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윌슨 에드워즈는 우한 연구소 재조사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돌리려고 중국 정부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었습니다. 대사관은 마지막으로 이 같은 중국 언론의 보도가 거짓임을 중국 국민들은 알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